대표 기도문입니다.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영원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들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구원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하오니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의 기준과 목표에 휩쓸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말과 생각을 하면서 그저 내 유익과 안위를 위해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닌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살기 원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들이 먼저는 말씀으로 길을 열어 보이시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땀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 주셔서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본이 되며 앞서가며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의 귀한 열매를 거두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곳에서 더욱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와 물질로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마음으로 기쁨을 깨닫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